부동산 빅데이터 사이트 소개합니다. KB부동산 데이터 허브는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투자 전략 수립, 주택 구매 및 임대 결정 등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지인은 2015년 출시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투자 전략 수립, 주택 구매 및 임대 결정 등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 공공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투자 전략 수립, 주택 구매 및 임대 결정 등에 도움이 됩니다. 리치고는 부동산 투자 분석 플랫폼으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한국토지공사 시리얼 SEREAL은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부동산 가격, 거래 현황, 주택 공급, 주변 환경 등 부동산 투자 및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실사이트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만든 부동산 정보 플랫폼입니다. 부동산 플래닛은 전국 토지, 건물, 상가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입니다. 랜드북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쉽게 투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아파트를 찾고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토지 매매 정보 공개 플랫폼입니다. 토지 매매 계약 정보, 공시가격, 주변 환경 정보 등을 제공하여 토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택지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택지개발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택지개발사업정보, 공시가격, 주변 환경정보 등을 제공하여 택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이프차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 플랫폼입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정보, 창업 정보, 전문가 상담 등 창업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권 정보 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권 분석 및 정보 제공 플랫폼입니다. 상권 분석 보고서, 상권 현황, 알림 정보 등을 제공하여 상권 진출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미래철도DB는 대한민국의 신설 예정 철도 및 광역전철, 지하철, 경전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2001년 12월 13일에 개설된 이 사이트는 철도 애호가들이 운영하며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밸류쇼핑은 부동산 자동 가격 산정 시스템 AVM으로 집업만 입력하면 부동산의 시장 가격과 기본 정보, 가격 산정 근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셀리모는 부동산 세금 계산 및 절세 최적화 솔루션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 다양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의 부동산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제시합니다.